안녕하세요. 건강 전문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살면서 요즘처럼 건강의 중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하루 두 번, 한 포에 담긴 건강 약속, 바로 유산의 대표 종합 비타민 헬스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먹을 것이 다양하고 풍부해진 요즘,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린 왜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걸까요? 급격한 환경 변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음식 섭취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기 어려워진 것인데요. 환경오염으로 인해 토양의 양분들은 부족해졌고 이것은 농작물들의 영양소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바쁜 일상으로 식사 패턴은 점차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화된 식사 문화와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로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 5대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이 중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거대 영양소로, 신체 생리를 조절하는 우리 몸을 구성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미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이 거대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스턴트와 배달 음식 등의 한정된 식사를 하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으로 인해 거대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의 불균형 또는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배부른 영양실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배부른 영양실조란 식품 속의 열량, 바로 칼로리는 높지만 정작 중요한 영양소들은 부족한 상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무려 40%가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수많은 영양소들을 필요한 만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대인들의 식습관으로는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부족한 대표 영양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루 권장 섭취량 대비 섭취가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B2가 있습니다. 칼슘은 1일 권장량 대비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일 정도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식단에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 절반의 사람들이 비타민 C, A, B2 영양소 또한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게 섭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버드대학에서 제시한 가이드를 보면 매일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 식단으로는 미량 영양소 섭취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종합 비타민, 건강 기능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고려해 부족한 영양소는 채워주고 불필요한 영양소는 낮춰주며 몸속 영양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 비타민 속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건강 기능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비타민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장 및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5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대부분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거나 합성되는 양이 필요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미네랄 또한 인체의 구성 중 체중의 4% 정도를 차지하는 미량이지만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제품인 헬스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헬스팩 한 포에는 비타이오 코어 미네랄인 셀신셜즈, 마그네칼 D, 인텔리전스 플러스 총 4개 제품이 6정으로 들어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인 비타이오가 2정, 그리고 미네랄이 함유된 코어 미네랄이 2정,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제품인 마그네칼D 한정, 그리고 헬스팩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식물 성분인 인셀리전스 플러스가 한정. 그중 인셀리전스 플러스는 오직 헬스팩에만 들어있습니다. 총 6종으로 구성된 헬스팩 한 포에는 자그마치 30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유산화 헬스팩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하루 두 번 한 포에 담긴 건강 약속. 비타 AO에는 14가지의 비타민이, 코어 미네랄과 마그네칼 D에는 9가지 미네랄이, 이 외에도 비타 AO와 인셀리전스 플러스에 7가지 식물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꼭 필요한 30가지 영양소들을 한 포에 담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헬스팩. 이제부터 헬스팩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영양소에 따른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타 AO에 들어있는 14가지 필수 비타민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비타민은 물에 녹는 수용성, 기름에 녹는 지용성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 복합체와 비타민 C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흡수돼 사용되고 남은 양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매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비타민 B 복합체는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헬스팩에도 비타민 B 복합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는 대사 중에 발생하는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 바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사와 함께 혹은 직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에는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A를 비롯해 비타민 D, E, K가 있습니다. 그중 헬스팩 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양소인 비타민 B 복합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우리 몸에 왜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대사 활동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14개의 필수 비타민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할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헬스팩에도 바로 이 비타민 B 복합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개 종류로 이루어진 비타민 B는 하나가 팀처럼 서로서로 도와서 작용하며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도와 피로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데요. 그림에서처럼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 TCA 회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비타민 B 복합체가 부족하면 에너지원인 ATP가 감소하게 되고 에너지를 생산할 공장의 활동이 줄어들어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영양 축적이 안 되고 몸속 지방과 독소가 배출되니 살이 찌고 빠지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B 복합체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을 위협하는 독성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호모시스테인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 함께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식단에는 육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육류 위주의 식습관은 비타민 B 복합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비타민 B6와 B12는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육류를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 복합체를 섭취해 호모시스테인 수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혈관 건강에 비타민 B 복합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육류 섭취가 많으면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한 식단이나 건강 기능 식품을 보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타민 B 복합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주요 비타민들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족했을 때의 증상을 보니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해야 할 이유를 더 확실히 알 것 같네요. 헬스팩에 들어있는 14가지의 비타민,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눈 건강, 항산화 건강, 그리고 뼈를 형성하는 뼈 건강과 혈액 건강, 마지막으로 가장 큰 역할인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역할을 합니다. 헬스팩에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네요. 비타민과 더불어 헬스팩의 주요 영양소가 바로 9가지 미네랄인데요. 헬스팩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필수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네랄 또한 비타민과 같이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불균형해질 수 있는데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있어 4% 정도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4%의 미네랄이 체내 뼈대와 치아를 구성하며 각종 호르몬과 여러 종류의 생물 효소의 활성에 관여하는 만능 제주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뼈 건강으로 잘 알고 있는 칼슘, 그리고 미역에 많이 들어있는 요오드, 그리고 구리 등이 있습니다. 헬스팩에는 우리 몸에서 면역과 항산화, 그리고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주요 미네랄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스팩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입니다. 항산화란 산화를 막는다는 용어로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들이 이 산화의 주범입니다. 활성산소들이 늘어나면 세포들이 공격을 받는 거죠. 이런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흔히 비타민이 알려져 있지만 미네랄 또한 항산화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셀레늄, 몰리브덴, 망간, 구리와 같은 미네랄이죠. 특히 이런 미네랄은 항산화 비타민과 함께 섭취했을 때 상승 효과가 있으니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미네랄이 중요한 이유, 바로 몸속 내분비 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분비 대사라고 하면 단어가 어려운데요. 쉽게 혈당 대사와 갑상선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헬스팩 속 크롬 미네랄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때문에 혈당 건강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건강을 위한 포도당 대사 외에 지방의 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우리 몸에 크롬이 충분하면 탄수화물 대신 지방 사용이 늘어나 몸속 지방 소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롬은 정말 대사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갑상선 대사 건강에 꼭 필요한 헬스팩 속 요오드 미네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오드는 흔히 미역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원료가 되는 미네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위해 작용되기 때문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요오드가 절대 부족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 성장기 어린이의 지능 발달과 성장 촉진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팩 속 요오드 함량은 권장 섭취량의 기준에 필요한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미네랄 역시 한 가지만 결핍돼도 우리 몸에서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만성 피로가 심하고 손떨림, 근육이 뭉치는 등의 불편 증상이 나타나면 한 번쯤 내 몸속 미네랄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요 미네랄들이 부족했을 때의 증상들은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족했을 때의 증상을 보니 미네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우리 몸의 뼈 건강, 면역 건강, 항산화, 그리고 대사를 위해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이제 다들 아셨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영양소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헬스팩에 들어있는 7가지 식물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 영양소가 들어간 인텔리전스 플러스는 유산화의 뉴트리션 제품들 중 오직 헬스팩에서만 섭취를 할 수 있는데요. 유산화 연구진들은 오랜 연구 끝에 건강한 세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식물 영양소의 조합을 인텔리전스 플러스에 담았습니다. 인텔리전스에 포함된 식물 영양소는 화면 속 포도, 올리브, 금잔화, 녹차, 토마토, 헤스페리딘, 심황 추출물 7가지입니다. 7가지 식물 영양소 중 핵심이 되는 영양소는 바로 올리브올인데요. 올리브올은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유산화만의 독점 항산화 성분입니다. 올리브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비타민, 미네랄과 더불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유가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비타민과 미네랄, 거기에 식물 영양소까지 이렇게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해도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전부 소용없는 일이겠죠. 자, 지금부터는 좋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산화에서 연구한 기술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의 85명의 연구진들은 아주 오랜 기간 제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고민해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 유산화에서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인텔리전스 컴플렉스 포뮬라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유산화의 세포 영양 과학 기술의 총 집약체인 인텔리전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텔리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포란 개념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인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즉, 수십 조 이상의 세포가 모여 우리 몸인 인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는 원래 건강한 상태를 기억해 공격을 당하면 건강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연구진들은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영양 성분들을 꾸준히 연구했으며 우리 몸이 원래 지닌 건강한 초기 상태가 될 수 있게 세포 영양 연구에 매진한 결과 바로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의 개념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몸속 수십 조의 세포들은 우리 몸이 원래 상태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를 유산화에서 주의 깊게 보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유산화 헬스팩 속 영양 성분들과 특별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헬스팩 속의 영양 성분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피부와 눈 건강, 항산화뿐만 아니라 면역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루 두 번 헬스팩 섭취로 활력 있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스팩은 그 제품력을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으로부터도 인증받았습니다. 1992년 제품 출시 후 무려 700회가 넘는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매년 우수한 제품력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은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뿐만 아니라 헬스팩은 캐나다의 권위 있는 생화학 박사가 만든 영양제 가이드북에서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 가이드북에선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산정하는데 헬스팩의 제품력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죠. 이런 우수한 제품력이 바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은 이유가 아닐까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미국 컨슈머 랩이라는 기관에서 유산화는 소비자가 선정한 직접 판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유산화의 제품들을 믿고 섭취한다는 영광스러운 인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헬스팩은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엄선하는 시상식, 중앙일보 건강기능식품대상 비타민 부문에서 헬스팩은 3년 연속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종합 비타민 부문에서도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뉴트리션 제품 비교 가이드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연구기관인 컨슈머랩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영양제 내 함량이 충분한지 확인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헬스팩 제품은 이런 과학적인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니만큼 전문가들도 인정한 믿을 수 있는 종합 비타민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헬스팩을 드셔본 분들이라면 그 효과를 분명 아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헬스팩,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헬스팩은 특정 연령과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드셔도 됩니다. 특히 영양 공급이 필요한 현대인,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관리를 원하는 분, 혹은 다이어트로 인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싶은 분 등 식단에서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이 드시면 참 좋겠죠? 끝으로 헬스팩은 고함량의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물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루에 두 번, 한 포에 담긴 건강 약속. 지금까지 건강을 위한 기본 습관인 헬스팩 제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헬스팩과 함께 매일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 전문 아나운서 박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